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홀보는 코로나19 시기 어버이날을 앞두고 각 세대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자 인천시가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올해 3천억 원의 캐시백 예산을 투입한 지역화폐 인천이음 정책에서 취약계층이 수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인천이음 카드를 쓰지 않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3명 중 1명꼴로 선불 충전금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불보는 인천시가 지난 6일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기홀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시기 두 번째 맞는 가정의 달이지만 어버이날을 앞두고 세대를 막론하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자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자식 세대는 가족 모임 여부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용돈 등 인사치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방문을 애써 막고 있지만 내심 아쉬움을 넘어 우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최근 민주당 임시전당 대회에서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고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무총장 자리에 3선의 윤관석 의원이 임명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 이상으로 정하고 주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을 지낸 만큼 자치단체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천 출신 의원이 여당 대표에 선출돼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